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08년 NF 소나타 트랜스폼인데요. 이제 검수하려고 차량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 트렁크에 이상한 물건이 들어있어요. 이 차량 이곳에 안착하고 제가 검수를 시작했는데 트렁크에 정말 알 수 없는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물건의 베일을 저와 함께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차량 트렁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지 마요. 없을 것 같죠?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릴 것 같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있다가 컨텐츠로 이 차량 속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특집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탑3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탑3를. 아 진짜 경악스럽습니다. 경악스러워. 왜 그들은 그런 쓰레기를 트렁크 좌석 밑에 버리고 차량을 팔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형이 종량제 봉투 좀 사줄까? 그 좀 왜 그런 거를 왜 차에다 갖다 버립니까? 이 트랜스폼 차량도 현재 트렁크에 아주 묵직한 게 실려 있습니다. 일단 냄새 계열은 아니고요. 이제 저는 물건, 즉 차량 안에 나오는 쓰레기들 중에 첫 번째로 안 좋아하는 거, 냄새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어떤 쓰레기가 들어있더라도 냄새만 빼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꼭 쓰레기들 중에 냄새가 고약한 쓰레기들이 있어. 진짜로요. 없을 것 같죠? 진짜 있습니다. 아, 제발 좀. 음식물 쓰레기, 뭐 개똥 비닐이요, 이런 것 좀 차에다 두고 팔지 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옷 세차하지 마세요. 안에 쓰레기들은 중요 부품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고 수출 보내세요. 그런데 정말 두지 말아야 될걸 굳이 차량과 함께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탑3 다음 시간, 한 며칠 있다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최악의 쓰레기 탑3를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이 차량 안에 있는 이 신비의 물건을 저와 함께 탐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뭐야 이거 잘렸네 이거. 아까 전에는 제가 차량을 안 봤고요, 이 트렁크를 열었는데 이게 있길래 바로 영상을 찍어야겠다 다급히 카메라를 챙겼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좌측 핸다가 잘려져 버렸네. 이런, 일단 좌측 핸다가 절단이 돼 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 C필러도 나왔겠는데. 일단 오리지널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말끔하죠? 실리콘도 다 살아있고 그 위에 스팟 자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졸지에 이거 사고 보는 영상이 돼버렸네.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실리콘을 사람이 쓴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 그리고 그 위에 스팟 자국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스팟 자국이 없죠. 야, 이런 경우는 99%, 뭐 98% 정도? 97%? 97%의 확률로 여기 뒤에가 다 절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봐. 야, 큰일 났네 이거. 다 절단이 돼 있죠? 이렇게 다 잘린 거예요. 다 잘렸고. 아니 이걸 이제 봤어. 그 영상 찍으려는 기쁜 마음에 차 왼쪽 오른쪽은 안 본 나머지 이걸 이제 봤어. 뭐 일단 그건 그렇고 과연 이 물건이 무엇인지, 이 차주분께서는 과연 무엇을 노란 비닐에 똘똘 뭉쳐서 이곳 트렁크에 던져놓은 것인지 그 실체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약속하지만 아이템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위 아이템을 준비했고요. 일단 테이프로 꽁꽁 싸매놓으셨는데 이게 과연 뭔지 한번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뭐 세숫대야인가? 뭐지 이게 도대체? 일단 비닐을 좀 풀고요. 이것도 또 당기면 털어질 것 같고. 제발 더러운 것만 아니면 돼. 뭐야 이거 무슨 것이야. 잠깐만. 안녕이 안짜냐? 일단은 안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뭐지 이거. 제발 손 댔을 때 더러운 것만 아니면 돼. 더러운 거나 냄새만 안 나면 돼. 제발. 오늘은 우연찮게 미세먼지가 좋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을 하긴 했는데 이거 냄새나는 게 제발 아니길. 일단은 뭐지? 잠깐만. 청 같은 걸로 덮여 있고요. 이게 뭐지? 뭐라고 적혀있지? 안 니코 이지 체인? 체인이면 이거 스로우 체인 아니야? 잠깐만, 이거 스로우 체인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갑자기 급 재미없어지는데? 이게 뭐야? 이거 스로우 체인이야 이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에러지. 이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재미가 없잖아. 이건 그냥 체인 같은데요? 이거 스노우 체인이네. 이런 젠장아. 결국에 당했네. 이게 뭐 신비로운 물건이야 이거. 그냥 체인인데요. 그냥 체인입니다. 그냥 자동차 체인이네. 체인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무겁고 너무 복잡하다. 이걸 21세기 이런 걸 어떻게 써 이거를.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체인이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잠깐만요. 이게 스파이크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얘가. 잠깐만 있어봐. 아, 이게, 아. 이제 미스, 아, 이렇게 되는 거,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눈밭에서, 스파이크 역할을 하는 거네. 아, 정말, 어려. 아, 정말, 정말 무겁고, 육중하고, 연비 먹는 하마.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이 신비의 물체는 바로 체인이었다. 21세기에 줘도 갖다 버릴 만한 그런 연비 먹는 하마 체인을. 아니, 차주분 이런 걸 왜 트렁크에 왜 싣고 다니십니까? 무게감도 장난도 아니고. 아니, 요즘에는 스페어 타이어도 안 싣고 다니는 추세인데. 아, 이게 뭐야, 저 연비 낭비 되게, 선생님.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이런 차를 갖고 계십니까? 당신의 지인이 NF 소나타 혹은 당신의 차량이 NF 소나타 트랜스폼인가요? 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이 중고차 수출 박중기의 문을 똑똑 두드려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24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7시까지 일을 하니까요. 제발 7시까지만 전화를 주시고 8시 이후로는 정 궁금하다. 내가 수출 금액이 정 궁금하다. 내 차 수출 금액이 지금 다 몰라서 몹시 궁금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럴 때는 문자를 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긍정의 힘은 살아있다. 긍정의 힘은 위대하다. 긍정의 힘을 외치는 긍정이 미친 남자. 긍정의 단세포. 긍정의 아메바. 긍정의 플라나리아 같은 존재.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 차주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